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는 집에도 빨리나 하세요, 이 네. 시벌년들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솔직히 님 말을 더 들어보고 싶어요. 니 새끼 말 말고 님 말을 더 들어보고 안녕하세요.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방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예,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체제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진짜 그치? 수요와 공급,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벌고 아니면 말고.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가장 평준화되어 있고 가장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나중에 폐망의 지름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말고 공산당, 빨갱이 마인드로 지금 탁상공론하는 빨갱이 새끼들은 바로 국세청에 신고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공산주의도 되게 이념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예. 근데 물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까요? 예? 근데 지금 민주주의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안 되고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투표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뭐라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님이 그 네이버에다가 투표 그 저거 작년 19대 대통령을 쳐보시면 되지 이게 않을까요? 민주주의가 사람이 참여해야지 이게 굴러가는 건데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나라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참여 안한거 아닌가요? 참여권은 이미 주어졌는데 참여 안 하는 참여 거면 권한이 안 모두에게 하는 사람이 주어졌지만 그거를 그렇죠.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나제 말씀은 이런 이념 자체를 이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죠. 투표를 안할 권리도 있어요. 네, 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있죠. 네, 그건 있죠. 근데 그걸 행사하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알았으면 정치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지금 모르시면은 네. 예. 그 우리나라 투표율이 70%가 넘어요.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70%가 그러니까 넘는다는 거는 팩트가 아니고요. 예. 네, 팩트가 아니라서. 왜 팩트가 아니죠? 근거 자료 갖고 오세요. 뇌피셜을 총선 자제해주시고요. 투표율을 보면은 70%가 넘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말이 새가나가는데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공산당이 좋으신 분 있으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는 공산주의가 이념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왜죠? 이념 자체. 공평하게 나누고 이런 거 자체는 되게 좋은 이념 체제가 그러면은 아닌가 누가 싶어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누가 공부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의치법행 날개를 달려고 합니까? 그쵸. 나라에 대한 똑같이 걱정이 받아가는 있죠. 거라면은 네. 그거는 빨갱이 마인드입니다. 우리 여성분은 공부를 하기 싫으시겠죠? 예? 우리 여성분은 공부가 하기 싫고 스펙을 쌓기가 싫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빵 하나를 나눠 갖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시대에 솔직히 뭐 용해 뭐 기천에 용난다? 이런 말이 지금 드물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드문 게 아니죠.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패스한 사례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4차 산업도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뭐 유튜버라든지 BJ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성분은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럼 과연 그게 몇 프로가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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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몇 프로가 되냐고요? 몇 표라뇨? 몇좀 프로가? 말을 몇 퍼요? 몇 퍼? 몇 이제 퍼센트 안 프로냐고요? 좋아요. 이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이제 여성분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여성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항상 자기가 대답할 안 필요 풀리는 없습니다. 거를 사회 탓을 하고, 예? 항상 자기 안 풀리는 대답할 것을 필요가 없다니? 아, 외부적인 네. 영향으로 생각을 인터넷 잘 하는 필요가 거예요. 없는데, 인터넷님은. 예? 묻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그 민주주의랑 자본주의의 관계에 있어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뭐라고요?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네. 예, 그게 왜요?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모순인지 아닌지. 그게 어떤 부분에서 모순인지 그 말의 어순을 빼놓으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님의 의중 파악을 합니까? 돌대가리 같은 질문을 하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나가 뒤지시고요. 자, 여성분. 사랑합니다. 자, 여성분. 네, 말씀하세요. 자, 일단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것조차도 밝히기 두려워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26이요? 26이고요. 제가 밝히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오신 말인가요? 님이 얘기 안 하시길래요. 일단 죄송합니다. 아, 예, 26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여성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네. 26에 이제 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님의 업적. 저 스펙 없어요. 스펙이 전혀 무스펙이죠. 네. 그러면은 회사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스펙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 스펙 없는 사람을 뽑겠어요? 스펙을 있는 사람 뽑는 게 맞아요. 기업은 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를 뽑으려고 하겠죠. 님이 26 동안 스펙을 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님한테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냐는 얘기죠. 우리 지금 민주주의와 네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서민들한테 좀 더 좋은 그 제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반박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럼 왜 사람들이 스펙을 따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기 의치법행 그 뚫고 거기 날개를 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벌어둔 돈도 다 똑같이 나눠줄 텐데 월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화가 나요. 이런 분들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네, 말씀하세요. 예, 궤변을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방구석에서 할짓거리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그런 무료한 시간 말은 속에서. 되게 무례한 말인 거 아시죠? 그런 무료하고 무가치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개 싸가지 없는 년아. 아, 바로 네, 내려버려. 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못 배운 티를 내네요. 네, 그것도. 아, 그렇고요. 제가요? 아, 네, 물론 제가 아니요, 못 배우긴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서민이 많이 배웠을까요? 보통 서민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투표한 사람들도 거의 배운 사람들이 뭐 20, 30% 될까요? 배움의 가치가 뭡니까? 나중에 사회에서 어떤 내가 무엇을 할 거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쵸? 살 것인가? 배우자를 고르는 거. 그리고 네. 내가 어떤 일을 해 가서 살 것인가? 나의 미래 준비에 대한 그 준비를 내 스스로가 해야 되고 그 기반을 내 스스로가 쌓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공무님. 네. 왜 님은 왜 처먹는 것만 배웠어요? 아. 제가 처먹는 것만 배웠어요. 아, 자 일단은 저건 무시하시고요. 자, 네. 저 이모티콘님 그래서 제 말에 좀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주의, 예, 자본주의. 이게 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예. 한 90년대까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니까.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제가 그냥 공산주의가 너무 욕할 말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둘 다 그렇게 나쁜 의미를 두고 세운 그런 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빈부 격차를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내가 최고 인류까지 정말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이재용 그 회장님처럼 예 네. 거기까지는 내가 이루어 갈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불편하지 않게끔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은 필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면 우리나라가 퍽이나 잘도 발전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에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GDP 비율은 아세요? 모르시면은 그 돼지 같은 주둥아를 좀 닥쳐주세요. 근데 인천 나은 말 되게 족같이 하세요. 네, 님이 더 말 족같이 해서 저도 족같이 한 거고요. 씨발 새끼. 비영신 같은 새끼. 에휴 멍청한 새끼. 이런 돌대가리 같은 년. 에휴. 근데 인천 말 잘하실 때 마무리가 항상 안 좋으세요. 말을 잘.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은 끝난 거고 제가 무식한 걸로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지막 말?
방장님 그게 아니라요. 나얼님은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그냥 알량한 지식 가지고 뭔가 자기가 똑똑한 줄을 착각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 게딱 눈에 보여요. 네. 왜냐면은 제가 나얼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나얼님. 방장님도 방구석에서 턱선공론하는 개백수 네. 새끼잖아요. 대답할 자신 없으니까 바로 인신공격 들어가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내가 질문 님을 몇 년을 받으시겠어요? 봤는데 항상 이러고 계시잖아요. 질문 기영신 받으시겠어요? 새끼야. 예. 님은 아마 절대로 대답 못할 거예요. 내 모든 걸 걸어도 좋아요. 방구석 헛똑똑이 새끼가 아무리 지적해 이미 습관 봤자 척 하셨으니까 자신 있게 바로 질문 또 넘기죠. 받으세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할 자격이 있나요? 남들을 인신 공격하면서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자기 후장 빨아주는 팬들 몇명 데리고 아, 내가 진짜 똑똑하다. 난 진짜 능력 있다. 능력 있어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자격이 있나요? 방장님. 방장도 저랑 똑같은데요? 지금 네. 얘기하는 수준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 판단은 받으시겠어요? 결론인 제거 시청자가 있는 네, 게, 받으시겠어요? 아유,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할 에휴, 자격이 있는 씨발, 사람인지 제가 답정남 테스트 좀 새끼야. 해보려고요. 아마 99.9% 평생을 대답을 그렇게 못 하실 살아라. 것 같은데. 네. 평생 그러고 살아, 병신아. 네. 나갈게, 이 방은. 저 새끼 내가 아는 새끼인데, 저 새끼 답정남이야. 완전 그냥 지 얘기한 대로 따라줘야 돼. 나는 예스, 노밖에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바로 나갈게요. 들어 팬다시. 코트가 좀 늦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찐이야? 자, 일단은 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저는 가장 한심한 남정네들이 여자 꼬실 능력도 안 되는 비응신들이 어떻게든지 토크온에서 여자 보면은 환장해가지고 그냥 빨딱 세워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어떤 그런 달콤함을 꿈꾸는. 예? 그래놓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자들한테 그냥 예? 뒷방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쓸쓸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한신 포차에서 그냥 소주나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가요. 예? 소주나 기울이는 남정네들끼리 소주나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각이 방장님 됩니다. 방관리 좀 해요 방관리 좀. 왜 크리스마스 날 영화 볼 여성분을 토크온에서 구하세요? 아, 그 제가 방구석에서 못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사회상황을 할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아니 없거든요. 나얼님 옛날에 크리스마스 토크온 구했잖아요. 죄송한데 저는 방구석이나 크리스마스 날 함께할 여성분을 제 팬을 구했어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야무지게 보냈고요. 뜨밤 야무지게 보냈어요. 내가 기분 예. 좋게 해주셨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금 여성분은 상당히 기분 좋게 뜨겁게 달아올랐죠. 아직도 재작년에 크리스마스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천 라임이네 그 따뜻한 집안부 여성분 감싸주셨는지 혹시 예, 뭐라고요? 인천만의 그 따뜻한 지방으로 이렇게 감싸주셨나요? 그러니까 다 따뜻한 지방보다는 저희 집에 올 때는 이족보행을 했으나 저희 집에서 나갈 때는 사족보행하고 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일단 저는 그런 좀 알라 알라 수준 낮은 아 씨발 존나 새끼야. 재미없네. 저 아까 저는 턱이 좀 그런 나왔어요. 풋내기 사랑은 안 했고요. 저는 네네. 실제로 사귀고 23일 날 보고 이제 구해서 여러 명의 이제 면접을 봤죠. 전화 데이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예,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돈 내고 보셨나요, 저랑 당연히? 아니요, 저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님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 내 다음 애플 한마 VVIP 씨발 새끼야. 예. 아니 그러니까 준키님은 평생 매춘만 하고 사세요. 예. 아, 네. 그래서 그 인천 나은님 예. 제가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나 여성분 한번 구했어요. 일단 이 방에서 저 동물원 구경중님이랑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여성분 어떤 분이죠? 이응이응님이 지금 동물원님이랑 이응님 제 목소리 이응님 마이크가 들었나요? 없어가지고 제가 실시간 통화 연결 중이거든요. 예, 이응님? 말씀하세요.
전현덥 개미친 또라이는 정신 같은 년. 아니 뭘 믿고 여기서 어? 크리스마스 날 같이 영화 보겠다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뺏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나은님이 와서 꼽자를 치신 거예요. 아 저는 관심 없어요. 나은님. 예. 당연히 밀라는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바로 관심이 없으시겠죠. 아니 준키님 여기서 그... 죄송한데 여성분 제가 봤을 때 이 방에 있는 남자들 70%가 성병 보균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소부터 갔다 와야 돼서 보건소 가가지고 정확하게 아니...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아니 근데 인철 나은님. 예. 근데 영화만 보는 건데 왜 그 성병 그 보균이 왜?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입니까? 상징성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남녀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러면 님은 진짜 영화만 보려고 저 여성분이랑 영화 보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저는 네 진짜로 영화만 보고. 아 그럴 수도 있어. 지랄하고 자빠졌고요. 예. 아니. 저는 그 깔끔하게 영화만 보고 깔끔한 만남을 좀 죄송한데 님은 아. 지금 머릿속 지금 속에 시커먼 속내가 보여요. 예? 어떻게든지 모텔 아. 잡아가지고 그냥 야놀자 VV 야놀자 예약한 다음에 바로 그냥 아기 예수 태어나게 하려고 씨발 새끼가. 예? 아니 그 시커먼 속내가 어떻게 보이시는 거죠? 저분 이제 동정녀 마리아고 님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려고 저 여성분이랑 힘을 쓰겠죠. 아, 예? 아, 힘을 쓰다뇨. 근데 여기서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런 데서 님들이 예? 젊은 나이에 그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제 팬이랑 사귀고 제 팬이랑 같이 영화를 본 거고 그런 거고. 아, 그냥 항상 다 기분 좋게 해줬어요? 기분을 그냥 좋게 해준 게 아니라. 오케이. 예. 아시겠나요? 기분 좋게 받은 적도 있나요? 네네. 일단은 뭐 너무 자세한 얘기 묻지 마시고요. 아니 아무리 아 네 여기 네. 망상이 아닌가. 자 일단은 나은님한테 왜 자꾸 동질감 느끼세요? 젠장해요. 근데 여성분이 마이크가 없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장님이랑 네.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한심한. 아니, 그래도 네 만나면 뭐 만나는 거면은 한심하진 않지 않나. 아니 비행기를 만나는 거죠 뭐. 네 실례지만 방장님. 네 만나는 건 이제 자유인데 저는 제발 네. 토크온 내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수고하세요. 진짜 안심하다. 다른 방 갈게요 형님들. 생각이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닉네임 왜 이래? 좀 따라다니지 마라 얘들아. 좀 따라다니지 좀 마라 얘들아. 어? 여보세요. 어디 전화하셨나요? 예 지금 방송 중에 네 잠깐 전화했었어요. 왜요? 유튜브에 촬영한다고 못 받았어요. 예? 예? 뭘 못 받았다고요? 아 유튜브 촬영하느라 못 받았습니다. 아 유튜브 촬영하고 있었나요? 예. 아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예? 오늘 어떤 컨텐츠인데요? 아 제가 좀 이제 설마 안방에서 촬영하는 그 침대에서 지혜와의 그 티키타카인가요? 아 요즘 야 침대는 맞는데 예 어 그 침대에서 예 그 하는 25가지 매우 진지죠? 아 정말 인류입니다 당신. 예. 예, 정말 인류예요. 오늘 방송 잘하셨나요? 어제? 아, 예, 잘했죠. 아, 얼마 꼬랐어요? 300만 원 꼬랐습니까? 아, 200만 원 꼬랐죠. 200만 원? 네. 에휴, 비영신 새끼. 에휴, 비영신 새끼. 아, 뭐, 남겨 방송 끝나고 뭐 심심하시면 커피 한잔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돌아주세요. 예. 이따가 조군의 집이나 가야겠다.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저희가 좀 가까워졌어요 최근에 진짜로. 자, 일단은 약발만 끝까지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이 가까운 것도 가까운데 좀 성향이 맞아요. 예, 좀 서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맞고 예, 좀 재밌어요. 같이 놀면은 얘기하고 놀면 재밌더라고요. 컨텐츠도 얘기하긴 해야 돼. 월요일날 하는 게 있으니까. 좀 괜찮은 방 없나? 특이한 사람. 전기는 우리랑 놀 정도가 아니야. 왜냐면 21살이야 얘들아. 아, 이 방 너무 사람 많다. 아, 뭐 자무진 방 없냐, 얘들아? 아름이가 24살인 거는 근데 걔가 은근히 좀 의젓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름이랑 사귀는 거지. 대화 아예 안 통했으면 못 사겠어요. 왜 강태하노? 네, 인천 나올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천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방송 중이신가요? 예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송의 네, 여부를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오, 깜짝이야. 그렇게 천박스럽게 집에서 과자 오랜만에 처먹은 비응신 거지 새끼 좀 강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강퇴 많이 했고요. 자꾸 그 뒤에다가 공격하시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소피아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아, 반갑고요. 저는 수다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물소 새끼들을 다 없애야 돼요. 왜냐? 이 개새끼들이 두 명방으로 파놓고 어떻게든지 여자가 자기랑 대화 한번 해주면 좋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사는 새끼들. 옛날에 그 버디버디에서 저런 새끼들이 많았거든요. 여자만. 여자만화. 네네, 뭐 외로운 40대 남성 이런 거.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들어오면은 몇 살? 이렇게 하면서 여자랑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하는 새끼들. 징그럽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도 저런 방은 스카이 민영님 좀 아가리 쌉 쳐주시고 꺼져주세요. 개청자 새끼면. 네. 예. 여성분들이 저런 방을 보면은 좀 기분이 더럽지 않습니까? 네네. 여성분이 한 분도 없나요? 죄송한데 이 방 불알탕인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있어요. 알탕인가요 혹시? 와, 더럽다, 더러워. 이 아, 남녀 성비도 안 맞아, 토크온이. 이러니까 여왕벌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야. 심심이 저거 봐봐. 여자 없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고 비싼 척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방장에 한 명 딱 지목해가지고 심심이님 하면 그때서야 니 에라이 싸가지 없는 년아. 비응신 같은 년. 존나 하여간 어떻게든지 비싼 척 뒤지게 해요. 지 분명히 지 귓구녕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혹시 이 방에 여자 있나요? 했을 때 아 저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야라이 거지 같은 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토크온의 성비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토크온이라는 게 여왕벌을 이렇게 만드는 여왕벌 군단을 만드는 그런 배럭 같은 존재예요. 네, 근데 꼭 여성분 있으면 꼭 보디가드가 아 죄송한데 유토피아니 아 씨발 더럽네. 아 재밌냐? 아 진짜 저런 말은 좀 더 상당히 좀 천박하네요. 심심이님 예예 어우 싸가지 없는 년 말하는 거 봐. 예예 예. 아우 귀찮아 한나마 뭔데 약간 요런 식이네. 어우 재수없어. 아, 잠깐 변명을 하자면 심심이님 예. 요 님한테 하는 욕이라고 개인적인 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회 비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
토크온하는 여성분들의 문제점이 바로 저겁니다. 예? 여성 비하하지 마세요. 토크온 내에서만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한번 부르면 대답 절대 안 하고 한 명에 딱 지목을 하고 심심이님 딱 부르면 네. 야라이. 이게 어떻게 여성 비하입니까? 토크온 하는 여성분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토크온 그걸 토크온 하는 여성분들을 얘기를 한 거지. 예? 그게 어떻게 여성 비하입니까? 어떻게든지 방송에서 그냥 방송하고 있는 거 알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올가멸라고 씨발 새끼가 좀 처닥치고 있으세요 일배충 새끼야. 본인 말에 반박하면 그게 다 이제 뭐 방송 탓하고 막 그러시는 건가요? 미드 구함님. 네네. 아 어이가 없네. 예 내려가시고요. 개새끼는 개집에 가둬야 돼요. 예 그냥 개목줄 채워가지고 있을 테니까 지진방지기 좀 채워주시고요. 비응신 새끼. 용서해드릴게요. 인천말님. 예예.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저는 일단 토크온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생리가 너무 역겨워요. 제가 왜 화가 나느냐. 저는 솔직히 토크온에서 하수구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수구에 직접 내려와서 똥찌꺼기 빼주고 저런 개새끼들 있으면. 예? 이 몸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그 들쥐 같은 새끼들. 정말 역겹습니다. BJ들만 보면 어떻게든지 물어뜯고. 예? 방송 한번 타보려고 따라오는 개청자들과. 이런 더러운 사이버 망령 새끼들한테 하루 이틀 지친 게 아니거든요. 여기 개청자 손. 내가 개청자다. 자신 거수. 안 나오네. 나갔네. 아, 이제 광태 잘하셨고요. 네. 아주 야무지고요. 하여간에 심심이님. 어우 싸가지 없어. 어우 싸가지 없어. 어우. 그게 팍 돌려가지고. 이 방에 유일한 여성이라는 존재로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심심이님. 유일하진 않아요. 네, 유일하지. 아 다른 여성분도 계신가요? 네네네. 아니 뭔 여성분 있으면 대답을 해보라니까. 방장님이 지목해야만 대답을 하네. 지금 나은이 너무 무서우세요. 좀 부드럽게. 에? 아 제가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한 건가요? 네 저희 좀 그런 건 없잖아 있죠. 그렇죠. 네. 다른 여성분 어떤 분인데요? 도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건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토콘 한두 번 합니까? 아니 도준 씨. 네? 여목소리 연습하는 그 연기방에서 얼마나 갈고 닦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프로파일러들한테 바로 잡힙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남자분 맞으시죠? 아니요. 에이 왜 이러세요? 님이 진짜 여자입니까? 그럼 제가 크나큰 실수를 한 건데요. 그럼 도준님. 자주 쓰는 화장품 브랜드 이름 세 가지만 5초 안에 얘기해 주세요. 5, 4, 3, 2. 야, 바로 강퇴하네. 자유로. 이 방이 그래도 아까 제일 재밌었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청소년을 무시하는 거는 저희가 꼰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청소년 생각을 조금은 들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방장님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왜냐면은 굳이 18세한테까지 투표권을 줄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네. 해서. 그렇게 그러면 갓난애기 표도 받지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님이 자기 고등학교 시절 알잖아요. 님 고등학교 때 갓난애기처럼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저는 정치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성인도 똑같아요. 지금 성인도 20세부터 한 30 전까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투표권을 아예 없애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 생각은 고등학생에게도 자유를 주자 이거죠.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고 지금 20대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눈에 맞는 건가요? 18세부터 투표권을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18세까지는 투표권을 주자. 그럼 왜 중학생은 안 주나요?
중학생은 제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것까지는 고등학생이라서. 그러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웃음님. 네. 순서가 중요해요. 님 말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차라리 그러면은 정치적인 네.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 순서를 건너뛰고 18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어린애도 그거는 퍼즐주광 맞추기처럼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18세권부터 투표권을 주자면서 그렇게 가는 정책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권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저는 아싸리 나이 책임을 좀 아, 나 좀 올려달라고 좀 해줘. 나 이르게요, 이르게. 약간 한 만 18세 정도로 만 17세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로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차라리 교육을 제대로 하고 18세부터 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아... 나이마다 그게 있잖아요. 생각의 논리 차이가 크잖아요. 솔직히 어른이랑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18세라는 나이에 제가 네, 정치적으로 신단님 죄송한데 잠깐만 말 끊을게요. 아 네네. 네, 또 그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3초 안에 대답하세요. 님이 민주주의랑 어떤 정치에 대해서 떠들면서 다른 사람을 잠깐만 말 끊지 마시고요. 네. 다른 사람을 인신 공격하시는데 제가 그런 태도를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척 이렇게 역겹게 구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렇게 혓바닥이라 병신 새끼야. 네. 어? 이런 도라이 같은 새끼가. 근데 대답은 못하겠지. 오자마자 저... 어, 바로 나가고요. 예. 아 씨발 새끼 존나 꼴보기 좋네. 예. 아 왜 나랑 싸우려고 그래. 아니 그냥 딱 중재만 하면 되잖아. 자꾸 갑분싸를 만든다니까 방장이. 왜 나랑 싸우려고 그러지 자꾸. 내가 막 맛있어 보이나? 아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셨어요? 아, 저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최근에는 이제 디올 향수에 좀 빠졌습니다. 디올 향수 중에서도 이제 앙드레 간용이라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네 이렇게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향수입니다. 예. 여자친구한테 받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평소 취미가 이렇게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향수를 시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예. 네네. 디올 향수나 뭐 샤넬이나 이런 뭐 보편적인 향수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예. 네네. 맨즈맨이더 향수 좋음. 색비르라는 향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뭐라고요? 색비르요. 그럼 어디 브랜드죠? 뭐라고요? 색비르요. 아, 색비르요? 예, 색비르. 알라우 악바르라는 아 병신이세요? 네. 알라우 악바르는 알라는 위대하다는 건데 지금 네. 최근에 IS 이거 지금 저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씨발 새끼야? 네. 네. 수고하시고요. 얘 바로 강퇴하네. 아 그렇게 심한 건 아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지를 다 깨져 있는데. 저는 그 펭수라는 캐릭터에 대한 상당한 고찰을 느꼈는데요. 갑자기 많이 들어와. 인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인천님 안녕하세요. 그 저 이후로 따라온 애들은 강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씨발. 제발 쥐새끼는 하수구에 시궁창에 빠져 있으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왜 쫓아오세요? 방송 쳐보면서. 예? 너 아직 내 성질 잘 모르나 본데. 아우 재미없어. 죄송한데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PD님 소리 끌게요. 재미없고요. 이경영 하나도 안 똑같고요. 네. 비응시나. 이경영을 예. 꺼냈네요. 이경영보다는 약간 좀 그 대부의 말론 브란도. 예. 그 느낌이 좀 나네요.
이 새끼 방송하러 왔네. 아이씨 재미없다니까. 방에 말 아무도 안 하세요? 아니 진짜 네? 유튜버들이 저런 사람들 다 망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그 조충현 씨라고 계십니다. 유튜버 유튜브 분인데 토큰 돌아다니면서 이경영으로 뭐하기 뭐하기 이런 거 봐가지고 저 비응신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노잼이고요. 예, 제발 좀 독창성 있게 사십시오. 아시겠어요, PDA님? 에? 네? 저기 에? 어디세요? 예. 죄송해요. 아 이렇게 그 인천. 네네, 공주님 말씀하세요. 닉네임을 공주라고 하니까 공주님으로 제가 읽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역겹습니다. 닉네임 좀 바꿔주세요. 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프린세스님 말씀하세요. 그 공주님 방송 중이에요? 공주님. 네. 죄송한데 좀 상당히 그 안 그 입이 좀 돌출되셨을 것 같거든요. 약간 약간 좀 구강 돌출이 약간 연상이 되는데 공주님. 아 네. 네네네. 어, 왜 저를 부르셨나요? 왜 갑자기 말을 못해 찐따년이. 왜 갑자기 말을 못하시죠? 말을 하세요. 아, 예? 아 나 멀티가 안 돼서. 네네. 왜 바짝 쫄으셔가지고 말도 못하고 계세요? 일단 펭수님. 펭수님 어디 갔나요? 펭수 지금 영화 왔어.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갔다고요? 네. 무슨 영화요? 뭐지? 아, 방 열어놓고? 이 시간에 영화 보러 가는 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네. 씨벌 김한자 새끼네요. 근데 지금 예. 영화가 나는데? 아, 그러네. 그냥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예. 일단 공주님. 몇 살이세요? 왜요? 어? 나이도 못 물어보나요? 네. 예? 아, 본인이 무슨 네 부족하세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네 왜 나이를 아, 말씀하시는지 저는 예 뭐라고요 공주님?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스무 살. 무슨 네. 년생 무슨 띠인데요? 네? 01년생 뱀띠요. 네 맞네요. 좀 재수가 없네요. 오늘 토크온 이 시간 때 접속해 있는 여성분들 특징이 좀 재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여왕벌들이 여왕벌들이 많을까 돌아버리겠네. 여왕벌들도 문제지만 일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안 되겠다. 스카이민 형님. 네. 랩 한번 보여주세요. SKY 와 지랄해 버리는 그냥. 스카이민 형님. 네. 자괴감 안 드세요? 지금 새벽.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그 스카이민 형님의 그 주접을 네. 예 만약에 이제 방문을 열고 예 뒤에서 가족들이 지켜봤다면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이 방 전체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고 텐션이 떨어지네요. 그럼 나가요. 싫은데 씨바라? 네, 바로 싫은데? 바로, 네, 바로 싫은데 씨바라는 거예요, 네네. 예, 바로 나갈게요. 예. 아, 외강태. 아, 진짜 재밌는 방송 다 강태 당한 느낌이네 오늘. 연애할 사람. 야라 이 새끼들아 폰 방구석에서. 아휴. 하나 둘 셋. 자 아. 노래 시작해 주세요. 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악하지 마시고요. 네 노래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이 방 무슨 방인데 갑자기 노래를 시키고 있나요? 아 정말 노래 해달라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누구요 맞아. 누구요? 나올림이야 나올림. 아 저한테 노래를 시키신 거였어요 방금? 예, 네, 나 소태네 목소리. 왜요? 하셔야죠.
왜 노래를 갑자기 제가 해야 되죠? 홍익 남자님이 여자셔가지고 노래를 여자랑,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죠. 여자랑 대화가 잘 안 돼요. 아 근데 궁금한 게 방장님이 왜 연애를 자꾸 원하시는 건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애할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 거 보면은 남자들의 목소리 70% 80%가 다 개찐따 목소리가 나요. 아 그것도 일단 이제 딱 변성기 막 벗어난 그런 개중딩의 목소리가 납니다. 예? 어떻게든지 이 방 들어가고 달달각 한번 잡아보려고 조찌랄 떠는 게 보이거든요. 코트님. 예?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아 재미없고요. 보세요. 다 찐따 새끼들밖에 없어요. 아 근데 코트님 잠깐만 약간만 순화해주세요. 단어 좀.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씨발 새끼들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은 이 지금 연애를 하고 싶어 이 방이 무슨 소개팅 방인가요? 아니요. 아 그냥 방장이 대화를 좀 잘하고 싶다고요. 방장 고민 상담이래요. 대화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길래 제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숙맹 남자님. 님들과 네. 다 같은 동료들이에요. 아 근데 나얼님도 맞으세요. 예. 그거 아닙니다. 어디 나얼님 연애를 잘하시는 사람인데. 나얼님 진짜 있을 때 잘하세요. 예. 네, 그건 정말 맞는 말이고요. 네.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로. 아 그거 맞지. 그 풍채 좋아하는 여자 많이 없어요. 맞죠. 이 풍채를 아니, 좋아하는 여자는 많이 없겠죠. 하지만 아유, 이 풍채 한번 빠지면 나중에 못 태어나오죠. 근데 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게 깔려서 못 빠져나온다. 흑형한테 한번 간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코트한테 한번 빠진 여자는 코트만 찾는답니다. 아시겠어요? 깔려서 그런가요? 예. 재미없고요. 대화 좀 잘하고 싶은데. 숙맹 남자님. 아, 여친 있었나요? 그 대도 않는 컨셉질 재미가 없고요. 아 진지하게 대화 좀 잘. 수고해라. 토론 임단은 왜 복귀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또 좋은 주제네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남원 깨알지 개가 남원 림다. 바로 강퇴하네. 구해주세요. 따따따따 해주세요. 임철 나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찐탱이야?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희 방에서. 네. 방장님이 잠깐 물들어 가셨거든요. 이 방제 제목이 이제 그 노래 아닌가요 노래? 그렇죠 노래 가사인데. 임철 나은님이 노래를 좀 하시잖아요. 잉님. 네? 제가 여자친구라고 커버 쳐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세요. 예예 예. 그만하세요 이제 칸초님. 네네 본인이 뭔가 방을 자꾸 이렇게 진두지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역겹고요. 네네 예 왜 자꾸 네네. 진행을 하려 드세요. 아 방장님이 저한테 방을 님은 그냥 MC로 하셨거든요. 따지면 지금 임백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석진. 아니 지석진 네네. 지석진 얼마 진행 잘하는데요. 예 임백천급입니다 님은 아시겠습니까? 네, 딱 그 정도 할게요. 예 그만 좀 해주세요. 예 네네 아 저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네네 네, 이 노래 이 방 들어와서 몇 번 부른지 혹시 방에 여성분 계신가요? 여성분 없나요? 여성분 있죠. 잉 제 여자친구 있거든요. 칸초님 다시 들으니까 님이 임백천님보다 더 진행 못하시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창명 씨 같네요. 네네 저 얼굴 좋으셨어. 예. 아 뭐야 개병신이 아니 그 X같은 년 빨려나 너 뭐야 난댕수요 개새끼야 댓글을 봤어요. 정신이네. 무슨 댓글을 봐요, 씨발 새끼야. 아니 댓글에 있는 거. 아 뭔 조두순 드립을 쳐, 미친년아. 아까 그 조두순 드립 친 게 누구냐면. 아 개역겹네. 정말 병신아 그냥 꺼지세요. 어 뽀또님. 아, 네. 조두순 죄송합니다. 드립에 병신 같은 년이. 뽀또님 쓰담 하고 오셨네요. 잠시만요, 뽀또님도 지금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저번 엄마 제... 있냐고 아... 물어보는 거 자체가 패드립 아닙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엄마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뭐 박혁거세도 아니고 무슨 엄마가 없겠습니까? 뽀또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세요? 아 어쩌라고요. 엄마의 유무를 왜 물어보세요? 아 궁금하니까요 병신아. 내가 물어보는 그거를 왜 물어보는 거 자체가 신뢰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인천 나은님 와 졸라 싸가지 없는 쿨한 척하는 전형적인 그냥 토크온 여왕 걸렸네. 아 패드립 좀 치지마. 이 쓰레기 같은 년아, 이 못 배운 년아, 이 거지 같은 년아, 이 밥상 교육 못 받으면 개 씨발 새끼야. 말하는데 씨발. 아 또 이제 또 하네 저 미친년이 저거. 아 인천 나은님 아 잠깐 방장님 어디 있어요? 아, 방장님 물 들어가셨어요. 아니 뭐 물을 씨발 무슨 뭐 길러오나.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근데 미성년자한테 좀 그렇네. 미성년자를 떠나가지고 미성년자가 패드립 지금 미성년자를 잡아야지. 그거 미성년자라고 그걸 그 당연히 나을리. 봐줘야 됩니까? 아, 방장님 오셨네요. 아 방장님 오셨네. 방장님 예 어떤 개 같은 년이 건드렸다. 아니 님 바로 위에 있는 뽀또란 년이 막 느긋마 드립을 쳐요. 싸가지 없는 년이. 뽀또님 왜요? 느긋마 드립 치셨어요? 아 저분이 먼저 조두순 드립 치길래 쳤. 내가 조두순 드립 친 게 아니라 난댕스요가 아, 쳤잖아. 멍청한 년아. 내가 언제 조두순 드립 쳤어. 논점 우리는 거 봐. 이 싸가지 없는 년. 어우 개 같은 년. 존나 싸가지 없네 이 년. 야 너 만날래 개새끼야? 저는 병신 같은 게 아까부터 자꾸 끝. 너 이렇게 존나 쿨한 척하네? 너 실제로 만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씨발년이 어디다 대고 엄마의 유물을 찾아 이 개같은 년아. 아니 저는 씨발년이 저 노란나 이 개같은 년이 진짜 싸대기 존나 때려볼라. 네네, 귓방맹이를 후려볼라 이 개같은 년이. 어디다 대고 엄마 씨발 있냐 없냐 그딴 얘기래 이 개같은 년아. 아니 싸가지 없는 년이 뒤질라고 진짜. 이거 내가 토코니아서 못 잡는 줄 아나. 아니 저는 그냥 그 댓글 나올래. 아니 아 예예 예. 아니 아니 난 진짜 패드립 친 새끼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댓글, 네. 얼굴 안 보인다고. 얼굴 안 보인다고. 이거 지금 익명에 숨어가지고 패드립이나 치는데 저런 새끼들 좀 강퇴하면 안 됩니까 방장님? 아니 그랬어요 방금은. 아니 네, 저는 습관성 그냥... 패드립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좀 그만하세요. 네네 저분 뭐 버벅장애 걸렸나요? 장애 드립 좀 치지 마세요. 일단 내리실 분들 내리. 아, 이 새끼들이 무슨 다 비하에 쩌들었네. 패드립 네. 치고 장애 드립 치고. 따따따님? 버벅이랑 뽀또 네. 내려주세요, 방장님. 제가 받았거든요. 방장님. 버벅님. 버벅이가 아, 네. 장애 드립을 쳤고요. 아, 그렇죠. 방송할게요. 뽀또가 그러면. 패드립을 쳤어요. 좀 내려주세요, 방장님. 아무리 여자라고 해서 끝까지 안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님한테 이득 되는 거 일도 없어요. 저 이익님. 이익님. 아 됐다. 됐다. 드디어 사람과 가축 사이에 어떤 결계가 생겼네. 야 이 개새끼들아. 내려가서 반성해 이 씨발 새끼들아. 이 못 배운 새끼들아. 니네 씨발 진짜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 아니었으면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존나 때리고 싶었어. 이 씨발년들아. 근데 인천 나을님 이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새끼들아. 어따 대고 엄마가 있냐 없냐 그딴 소리를 내. 씨발년이 진짜 뒤질라고. 아 멋있네요. 아 진짜로 저는 저런 새끼들 가만 안 둬요. 아 인천 나을님은 학창시절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저는 패드립 많이 쳤죠. 아 근데 왜요? 그걸 후회야. 그러니까 그걸 네. 후회하니까 이제 안 치는 거죠. 아, 후회하고 계신가요? 예예. 예. 저분도 이제 학생이시거든요. 아니, 잠깐만. 저 그러면 상담 좀 하자. 야, 뽀또 네. 너 뽀또야. 너 올라와 봐. 뽀또님이 칸투님 여자친구라 건들면 안 돼요. 네, 건들면 저한테 뒤지거든요. 너는 저런 미성년자랑 사귄다고 얘기를 하고 싶니, 칸투야? 아니, 제가 미성년자거든요. 소아성애자. 칸투님이. 아, 더러워, 더러워. 뽀또야. 네. 인간대 인간으로 얘기하자. 너 잘못했냐 안 했냐.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느긋마 드립 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뽀또야. 어? 네가 뭐 신태일이야? 어? 말도 못하네. 말도 못해 거 같은데요? 막상 올리니까 말을 못해. 어? 에휴 한심한 새끼. 한촌이 비가 끓지 않으세요? 아 제 여자친구를 건들면 또 못 참아요 제가. 아니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아니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어요. 제발. 인천 나은님. 예. 저를 욕하시는 거. 네 여친이건 뭐건 관심이 없어요. 예? 아 제가 석기 씨를 주먹도끼로 후려칠게요 그러면. 주먹도끼 드립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네. 일단 예 좀 적작해 주시고
진짜 이 전기 클론 새끼들도 굉장히 역겹습니다. 어떻게든지 전기 아하. 말투 따라해가지고 토크온에서 전기처럼 제2의 전기가 되고 싶은. 왜 독창성이 없고 왜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합니까? 예? 예, 예. 자신만의 어떤 그 주체의식이 없으니까 이 전기 같은 애들 따라하고 철구 따라하는 애들 안녕하세요 이지라라고 정말 한심합니다. 그 인천 라울님은 예. 강제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셔서 들어왔죠? 저는 일단은 예, 그 예. 장범준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좀 굉장히 노래 가사말이 좋고 또 이렇게 여심을 흔들 줄 아는 좀 그런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장범준 노래 한 소절 부르려고 왔는데 저 시벌년이 갑자기 느금만이 뭐니 패드립을 치고 예? 아 그러면은 한 소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럼 나을 버전을 불러드릴게요. 네.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죽으셨네요. 뭐가요? 나을 버전으로 부른 건데 병신아. 5시라서 목이 나을 버전인데 씨발아? 나을 버전인데? 나을 버전인데요? 예? 나을 버전이 아니라 제 귀가 간지러웠거든요 지금. 얘가 그 원래 간지럽히면서 부르는 게 이게 그 아. 네. 아, 님들이 뭐 알겠습니까? 이 창법에 네. 대해서. 아, 근데 당신도 방금 웃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8세토 창법, 8세토 창법. 네. 대한민국에서 구사할 수 없다는 8세토 창법. 이게 바로 8세토 창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장범준님한테 보여드리긴 좀 부끄럽네요. 지랄하지 아, 마시고. 패드립은 좀. 잠깐만. 아, 육회 먹는 쪽. 아, 진짜. 저 병 씨는 그냥 5년 동안 족끄지 생활하다 그냥 바나나 키고 오랜만에 사 먹는 새끼 같네. 씨발 새끼 저거. 존나 야무지게지 과자 먹네. 네. 네네 부수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패드립 네. 문화 이런 거 근절해야 되고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그 미디어에 예?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안 좋은 미디어에.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신테일이라든지 예? 그렇죠. 유튜버들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죠. 아,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래하는 코트라는 유튜버인데요. 노래하는 코트님. 노래하는 코트. 네. 당신 때문에 패드립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패드립 한 적 없는데요. 아니 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유튜버 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예. 봤는데요라고 하지 말고 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렇지. 인천 나을님. 예. 당신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특권 유입되는 거잖아요. 뭔 족가는 소리세요? 당신이. 예. 네. 아까부터 자꾸 누구 빙의하셔가지고 네 이러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좀 제발 하는데. 그 전기가 네. 재고 싶으면 자기만의 네네. 독창적인 길로 가세요. 미드 구하는 전기님이 예. 유튜브에 나와서 따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하... 그러니까 전기 말도 그냥 따라하고 예. 인천라울님 예. 미드 구함님이 쪽지로 님 개폐해준다고 좀 열어달라고. 네 뭘 해준다고요? 님 개폐해준대요. 예. 미드 구함님 시작하세요. 아, 개폐해주? 네 인천라울님. 마이크 좀 줄이세요. 아, 미드 네. 구함님, 아 그럼 저랑 1대1로 올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너무 까까리들 다 내려가시고. 네. 까까리들 좀 내려보낼게요. 들러붙어 이 거머리 같은 새끼야. 들러붙어 이 개이 새끼야. 말해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아니, 이런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말끊지 마시고요. 말해봐. 네, 내가 원래 이런 걸로 그 방 들어오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아까 전방에서 여성 지하라고 지랄했잖아요 이미 맞죠? 아우 재미없고요. 예, 재미가 없습니다. 봐봐. 재미없겠지. 걔 상무 재미고 대꾸를 해주기가 싫어. 그냥 네가 이겼다 치고 꺼져. 다른 분들 올려주시고요. 벌레 새끼. 아우 재미없어. 그러니까 유동들한테 비영신. 미쳐맞고 어떻게든지 나랑 한번 싸워보려고 대리각 잡아보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개소리. 그냥 네가 오늘 하루 네 인생 최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 이 비영신아. 난 너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애초에. 아, 근데 왜 1대1로 근데 그 타당한 이유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여성 비하를 아, 했대 미친 아까, 새끼. 그럼 방통위에 신고해 씨발년아. 그 말이 먹혀 드는가 이 비영신아. 내가 언제 여자들 전체 싸잡아다 얘기했어 이 개새끼야. 내가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비응신아 그냥 꺼져 그냥 개벌레 새끼야. 봐봐, 어? 저런 것 때문에 그냥 남의 고열이나 빨아먹는 거머리 새끼 마냥 그러고 빨아먹고 살아. 내 고름이나 빨아먹고 살고 내 똥덩어리 빨아먹고 살고 내 똥찌꺼기 빨아먹고 살아. 알겠어?
어떻게든 약발방한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니나 많이 미워해 니나 많이 미워하고 살아라 네 어? 니나 많이 증오하고 살아 알았지? 됐지? 병신아? 꺼져 이제 그냥 진짜 아까 아 꺼져 알았어 알았다고 지식으로. 그냥 꺼지라고 니 잘났고 니 지식인이고 야 너랑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방장님 예, 예. 저는 미드구함이라는 친구 자체가 그냥 말꼬리 잡으려고 온 새끼지 저 새끼랑 예, 예. 싸우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미드구함네 네네 쟤는 저를 맞아요. 찐으로 싫어해요 미드구함이 그냥 맞으셨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맞는 그냥 열등감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말 말실로 한번 해보려고 아니 네가 전 그렇게 느끼면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라니까 이 병신아 네가 그렇게 느낀 거랑 남들이 그렇게 느낀 거랑 다른데 개새끼야? 내가 언제 여자들 싹 다 싸잡아다 여성 비하를 했어? 네 지금 도덕적으로 나 올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논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인방갤러 새끼들이랑 니랑 뭐가 달라? 병신 쓰레기 새끼야? 평생 그러고 살라니까? 병신아? BJ 뒤에 그림자 하나 쫓아다니면서? 개새끼야? 네 인생은 없어 병신아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 네 인생은 없어 등신아 어? 저런 분들이 이제 남들 잘되는 거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죠 이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겁나 한심해 진짜로 어? 너무 한심합니다 혹시 미드구함님 우시나요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자존심은 지금 내세우고 싶고 저랑 저 이 방에서 어떻게든지 강퇴 당하면 이제 정신승리 하는 거고 저랑 계속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자체가 예. 조금 왜 갑자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본인의 생각이 다 맞다고 너무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나랑 근성전 하려고 나랑 근성전 해보려고 아 난 지금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럼 나가 나가라니까 근데 본인이 이 병신아 헛소리를 이렇게 젖 같은 말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아니 나가면 되잖아 왜 울어 뭘 울어 괜히 웃는 척하면서 여유 있는 척 역겨워 모니터 앞에서 귀 빨개져가지고 병신아 아유, 진짜 안심하다. 내가? 아님 네가? 미드구함님. 내가 안심해? 네가 안심하지? 결국 뜯어모아갖고 고작 한 단계 약발방 처하면서 어떻게 너그로 끌고. 아 그럼 더 대단한 컨텐츠 있으면 네가 하면 되겠네. 잘 자라는 척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미드구함아, 그럼 네가 더 대단한 컨텐츠 하면 되잖아. 어? 네,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미드구함님이 이뤄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걸라고 병신. 죄송한데 되는데 진짜. 아. 그냥 너무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려고 하시니까 돼요. 아 잠깐만 올려보세요, 방장님 진짜 죄송한데 한번 올려주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재밌네요. 미드구함아, 미드구함아 말을 해봐. 너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는데? 본인이 남들한테 토큰에서 하는 말들. 그러니까 너는 말 무슨 일을 하냐고. 말 못하지. 창피하잖아.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 창피하잖아. 왜 남 얘기는 하면서 네 얘기는 안 할라 그래? 현실에 내가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상대적인 거야 이 병신아. 어? 봐봐, 본인도 지금 컨텐츠 너같이 네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볼 때 대답도 못하는 새끼가 나를 지적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싶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 네가 무슨 일 하는지 말을 못하잖아 지금. 말을 해보라니까? 아니 본인이 그 BJ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너무 개긴다는 게 뭘 개겨? 아, 저분이 언제 개겼는데요, 죄송한데. 아니 뭔 소리야 진짜. 방에 들어와서 본인, 지금 얘 지금 너 약간 뇌절한 게 보여. 미드 구하마, 너 이미 말렸고, 너 이미 뇌절 왔고, 너 이미 괜찮은 척 하는 거고, 너 이미 정신승리 하는 거야. 이분이 존나 처맞으시네. 어? 아 때리신다더니. 왜 괜히 대로 주고 말로 받아, 미드 구하마. 갑자기 스파링 상대가 돼서 맞고 있. 미드 구하마 아무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말싸움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방송 볼 때는 그렇게 느꼈겠지만 아니잖아. 벌써 네가 들어왔는데 벌써 나한테 개발렸잖아. 예, 저분. 그게 왜 그러겠어? 하는 말들이 평소 하는 말들이라고 내가 말해주잖아 지금. 어? 아 상대할 가치가 없다. 말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어. 씨발 병 떨고 있는 거. 미드 구하님. 아까 방... 아니 리얼스티의 그 아톰 마냥 쳐맞으세요 저. 님들 아까 들어와서도 이방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인천 나올 저 사람이에요 님들아.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시비 걸진 않았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왜 빠가지고 사람 이거 저분이 조두순 언급한 사람을 욕하다가 패드립 쳐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난 방 들어오자마자 욕 짓거리면서 그런 게 아닌데 있어요? 남들이랑 똑같은 걸 보고도 넌 나를 욕하고 있잖아. 그게 뭐야? 네 열등감이야 이 병신아. 네 인생 안 풀리고 내 인생 잘 풀리는 이유가 뭐겠냐 이 개새끼야. 어? 아 님들아 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를 그러고 살아. 평생을 그렇게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남이나 헐뜯으면서 에 중요한 배가로 나가자. 나와.
아 개병신 새끼. 아 근데 너무 싸우지 마세요. 여기 뭐 되게 즐겁게 인사하러 왔는데 사람 한 명. 아 전 단순 쌈배 하나 피겠습니다. 저분 노래 저는 저도 쌈배 하나 피겠습니다. 네, 저분 왜 갑자기 그 리드 구함님이 말에 리듬감이 있어요. 네네 유아 프레스기 마냥 눌러버려요 그냥. 리듬감이 이렇게 들어왔나 배용 먹고 나가네요. 네. 정신도 못 차리네요 저. 아니 나는 진짜로 나는 저렇게 BJ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헐 뜯으면서 저지랄하는 거 정말 역겹거든요. 아 저도 저런 괴물 새끼들을 상대하려면 저도 똑같이 괴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남들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사회가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정확하네. 비음이. 야 미드 구하마 너 지금 와가지고 솔직하게 이제 그냥 한번 어그로 끌어보려고 했다. 그게 네가 인간 되는 길이야. 올라와봐. 친구야 안아줄게. 말을 하세요. 안아줄게. 형은 또 이 반대함이 있기 때문에 너 바로 안아줄게. 개인 새끼야. 말해봐. 이게 왜 어그로야? 아, 그러니까 알았어. 말해봐.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 아 이거 내가 미안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럼 어떤 상황이야? 받으세요 그냥. 지금 봐봐. 아, 여기 끝까지 가오 잡고 있는 거야? 뒤통수 뒤지게 맞으면서? 씨발 어그로 꼬는 사람 아니었으면은 빨아주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 뭔데? 내 말의 요점은 그니까 토크온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너무 막말을 하지 않나. 어? 아. 야 그러면 나는 봐봐 나는 패드립을 먹었고 나는 패드립을 먹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쳐야 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물어볼게 너한테. 네, 네. 내가 패드립을 먹었잖아 내가.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쳐야 돼? 아 패드립을 먹기 전 상황은 아무 말도 똑같이 하죠 솔직히 어쩔 수 없어. 아, 봐봐 아니, 그러면은 패드립을 먹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무 말도 안 했나 그럼?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조두순 드립을 쳤단 말이야. 그 조두순 드립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면 쌍욕을 갈겼어. 솔직히 상황이 갑분싸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 지적을 하지 뭐라 그래? 아까도 들었었는데 그 맞지. 닉네임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렇게 저 사람한테 그 조두순 드립 치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쌍욕 박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자 그러면은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해. 니는 뭔데? 니가 솔로몬이야? 그 전에 그러면 이 방 들어와서 닉네임이 공주란 것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역겹다고 바꿔달라고 한 거야 왜 그럼? 그건 왜 그런 거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드립치는 건데 저 병신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냥 끝까지 저거 말꼬리 잡으면서 말을 바르게 해라. 말꼬리라고 해봐. 니가 뭔데? 청학동 훈장님이야 뭐야? 그럼 너도 말 별로 나한테 좋게 안 했는데? 너도 왜 나한테 좋까 그러니까 욕하면서 왜 그래? 안 하는 사람한테 좋게 니도 안 나한테 말 좋게 안 하고 있잖아. 왜 니 스스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지키라 그래? 아 너랑 나랑 지금 똑같이 토크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된 건가 그럼? 아까 그 발언들은? 그럼 너는 잘했어? 난 잘했다고 안 했는데 본인도 인정을 니도 안 잘한 게 아니면 나도 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말면 되지. 그 누구한테 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뭐 허러 빠진 망령이니 뭐시기 이런 드립 치는 것도 다 인신비하다. 그거 남한테 한 얘기인데 네가 찔려가지고 지금 네가 상당히 많이 찔렸나 보네. 아니 남한테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서 사람 대 사람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거라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놓고 왜 아니라 그래? 이게 맞는데도 인신 공격 비하하는 사람이 본인이란 걸 왜 모르시냐고요, 인천 나얼 씨. 예? 자 얘기를 해줄게 친구야. 내가 토크온 하면서 뭐 무조건 나가지고 먼저 시비를 건다? 그런 적도 물론 있어. 근데 그거를 네가 나한테 지적할 그게 되냐고.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본인이 상대를 욕하는데 있어서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말인데 왜 그거를 다른 토크온 내에서는 나한테 시비를 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거야, 내가 얘기를 해줄게. 토크온에선 내가 BJ라는 이유로 나한테 먼저 시비 걸고 야야부터 먼저 나가. 토크온의 상성을 네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 토크온의 생리 자체를. 내가 방송 켜가지고 그냥 오프닝 때 야 반갑다 이 씨발 새끼들 하면서 시청자들 욕했어? 안 했어.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시청자분들이 기분 나쁘면 난 사과를 하지. 왜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네가 지금 여기서 훈장질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뭐 방통이 뭐 저 대표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네가 기분 나빴으면 방청이 신고하라 그랬잖아. 신고 사유가 안 되거든 병신아. 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반사회적인 방송... 발언을 하니까 패드립을 치니까 천륜 아니냐? 패드립은? 어? 뭐 패드립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케이스는 그냥 넘어가고 내가 남한테 욕한 것만 가지고 네가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너 길 지나가다가 너 싸대기를 누가 때렸어. 그럼 너 싸대기 그냥 붙잡고 있으면서 그 사람 싸대기 너 안 때려?
나는 한 대 맞으면 나는 두 대 돌려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게 내 성향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아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은 그럼 누가 사람을 찌르면은 옆으로 찔러도 그게 쌍방이란 거네 그럼?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 없으면 안 찌를 거예요? 아니 미드 구하마. 거네, 나한테 성공이 들어왔어도 나는 받아치고 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억지 논리라는 거야 인천 나와라. 아, 나 이해를 못하지 왜?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비하하고 까내리는 말들인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난 그거를 한 게 맞다고 내가 인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인정을 했으면 거기서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말들이 본인을 자해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지. 본인이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그럼 난 무덤 파서 언데드가 될 게 이 씨벌려나. 병신 같은 봐봐, 개자식아. 이미 할 말이 없다는 거네. 면상에 똥 싸줄게 이 개새끼야. 그냥 꺼줘. 병신이 그냥 괜히 겨드러와가지고 병신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야 여기서 무슨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토콘이 그런 곳이야? 아니야. 예의를 차리고 토콘에서 그렇게 안 할까만은 상대방을 까내리지 마세요 니마. 갑자기 겨드러와가지고 상대방을 까내리지 말라고. 네가 뭔데? 아 그니까 이게 전체적인 거잖아. 어? 왜 뭐가 전체적인 거야? 나는 나한테 시비 건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었고 이 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지도 알아. 결국엔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싸움하고 하는 건데. 나 이런 애들은 진짜 좀 본인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애들은 좀 진짜로 좀 피곤합니다. 본인 좀 빨아준다고 어떻게든 자도 취해. 그러면 친구야. 그러면 친구야. 네가 나의 어떤 그런 거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말을 해봐. 네가 원하는 나의 어떤 그 방송의 방향이 뭐야? 그래. 그 약발광 같은 거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어그로성으로 하지 않나 솔직히.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 나는 이제 뭐 본인이 방송하는데 원하는 건 나야 없지. 근데 왜 지랄하세요? 근데 왜 지랄해? 아가리 갖고 계세요 개새끼야. 네 말을 막상 수용해주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시청자 새끼들 여기 다 들어와서 내 입장에서는 넌 지금 내 시청자분들한테도 시청자 새끼라고 하면 너도 비하를 하고 있어. 네네. 아니 나한테 맞지? 욕을 하니까 나도 그대로 비하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나도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나도 욕하고 인연 전연 하는 거야. 아니 뭐 여성분들 왜 너는 시청자분들 비하해? 아니 뭐 여성분들은 그대로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여자가 가만히 있는 여자를 비하해 그럼? 아이고 방구석 달타냥 원탁의 기사 씨발 새끼 납셨네. 봐봐, 병신이. 이것도 아니라 그래. 저것도 아니라 그래. 아니 너는 시청자 새끼들이라고 너부터 비하를 했잖아 이 병신아. 여자애가 패드립을 쳤다니까?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들어봐. 여기서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을 할 게 없고 저 여자애가 나한테 패드립을 쳤다고. 그러니까 패드립 치기 전으로 돌아가서 아까 한 패드립 치기 얘기하면... 전으로 가서도 내가 저 여자애가 저 조두순 드립 친 애한테 네 엄마 없으세요 하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그냥 욕으로만 하면 되지 왜 천륜을 어기냐 왜 패드립을 치냐 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한테도 느금마라고 했는데 그럼 저 여자애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성분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우리 아바이와 어마이한테 말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의와 격식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면 전현이 나한테 응 느금마 이런 거 안 하겠냐? 생각을 좀 하라니까 병신아. 네가 어떤 그 네가 대도 않는 이상주의자라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너부터가 모순이잖아. 너도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고 너도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다 했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왜 핀트를 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가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넌 나한테 그냥 지적질만 하고 있잖아.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말을 말했잖아. 못하잖아. 이 전방에서 있었던 일 본인도 알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해준 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지루 나 진짜 미드 야 미드 구하마 미드 구하마 미드 구하마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널 무시했던 거야. 너랑 얘기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니? 인정하지? 그냥 꺼지고 그러고 살아. 개소리 한 거 알겠지? 이제 결국에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네, 뭔지 알겠고요. 아, 속이의 경이끼야. 넌 소보다도 못해. 그냥 넌 벌레야. 진짜 벌레한테 말을 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저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보려고 바라가는 새끼한테 별의별 개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전신 승리하고 살아. 한심한 새끼야. 사람 비하하고 까내리는 게 너한텐 컨텐츠겠지. 아까 그 방에 있던 그 여자가 여자라고 해. 여성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여자 얘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미안하잖아. 뭐라고? 너 무시하래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나가겠지 이러더라고. 그럼 무시하면 되는데 왜 기어 들어와서 그런지라고 해 준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여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아. 뭘 잘 보여? 씨발, 토콘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고 뭘. 응? 너의 의중은 나... 내가 모르지. 네가 겨 들어왔고 굳이 나한테 이렇게 바지가랑이 매달리는 게 뭔가 얻을 게 있나 보지. 저 여자애가 지금 방송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토콘 좆바른 거 보여 줄게. 코트한테 가서 좆바른 거 보여 줄게. 이랬을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명분을 위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당한 걸 얘기를 해. 내가 봤을 때 넌 그냥 병신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맞잖아. 찝찝하지 않니? 너도 지금 시청자들한테 너도 시청자들한테 얘기 너도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비하했는데 코트를 왜 빨아주냐고 하면서 네가 자꾸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 빨아준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전 그렇게 빨아주는 분위기고 뭔가 그렇게 느낀다 그럼 네가 난 네한테 맞는 방 찾아가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자꾸 매달리냐고. 내가 왜 자꾸 너를 상대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봐. 그 자체가 억울로 끌리는 거잖아 그냥.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 방에 들어와서 그 내가 이 전방에 있을 때부터 네가 말하다가 중간에 뭐 내가 강조해서 말을 못했지만은 내가 봤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지? 뭐라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너를 이 시간까지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넌 나를 사랑하네. 미안한데 너의 그 왜곡된 성욕은 내가 풀어줄 수가 없어. 이 더러운 진짜. 변태 새끼야. 그냥 꺼져줘. 제발. 진짜, 진짜 나가주면 안 돼? 아, 미두가 부탁할게. 너 솔직히 여기서 지금 불청객이야. 못났다, 그냥. 너 불청객이라니까. 나가주라. 어? 그만. 객기 부리고 나가주라. 너랑 이제 할 대화 다 한 것 같다. 존나마. 너가 뭐라도 된 것 같지? 이런 말투를 왜 자꾸 쓰지? 난 내가 뭐라고 된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아 지금 아니 친구야 본인이 이제 자아도취를 아니 나가 달라고 그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 제발 방해하고 나 너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아니 내가 뭐 싸우려고 왜 자존심 내세워 나가라는데. 아니 지금 방장 이렇게 방장이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자꾸 공항도둑처럼 자꾸 이렇게 소름 돋게 굴지 말고 좀 나가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도 지금 민폐잖아. 왜 자존심 아니, 상해? 자존심 상하니? 아 자존심이랄 그럼 나가주라 없고.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나가주라. 이방저방 떠들어다니는 너도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 그래. 어이 난 나가고 싶지 않거든. 다른 방에서 내가 놀고 싶은 건데 왜 나한테 나가라 그래. 나도 이 방에 있고 싶은 건데 왜 나한테 아, 나가라 그래. 아 나 이 방에 있고 싶어? 아, 미안한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방장님 저 새끼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방 분위기가 너무 우리 둘한테 많이 쏠려가지고 다른 분들 대화할 기회를 좀 많이 뺏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예. 예 저 새끼 그냥 개집에 가둬놓죠. 자존심 때문에 지가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너의 샤프하게 느껴진 거야. 강퇴 좀 해주세요 강퇴. 예예예. 그냥 너 거기 밑에서 그냥 주둥아리 제갈 물고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어 알았지? 네 자존심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미두가 네 안녕하세요. 네 자존심이 어디까지 내가 가나 볼게. 진짜 무관수행 하느라 혼났네요 진짜로. 왜냐면 저 새끼는 나가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오늘 하루의 최대 그 패배거든. 너무 창피하거든. 나가기를 누르는 게. 그래 네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키면서 그 밑에 개집에서 그러고 있어. 응? 네네. 코트님. 예. 인천 어디 사십니까 아직? 저 인천 청라사입니다. 옛날에 검단사거리 살지 않으셨나요? 예. 죄송한데 여성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성분 없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 개년이 나갔네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ET님 지랄하세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뭐. 아 여자인 척 한번 해봐. 모가지 힙 이빠해 주세요. 절대 안 나가지. 검단 살았었지. 제가 알기로 평택 산 것도 네. 지금 청라 살걸요? 지금 예, 일단 저 지금 청라 살고 있고 예 인천이 살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근데 미두 구함님 왜 밑에서 사자 연습 하세요 자꾸. 코트 첫 발면서 아... 따라다니면 도대체 이득이 뭐냐. 네. 너한테 너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네. 네가 나 따라왔잖아. 그냥 싸우러 왔네 따라서. 네. 본인이 주신. 먼저 그 스파링을 걸었는데 뒤지게 쳐맞고 예. 인식 못하죠. 계속 까보세요, 미두구함님. 손을 바들거리며 자무새 채워드려요 안경에? 봐봐, 너 지금 네 스스로가 남들한테 욕을 먹고 있잖아. 이게 내가 이 사람들 세뇌신 걸까, 아니면 네가 그동안 본인 때문에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된 걸까? 남들 막 얘기하고 흘려지고 있는데. 그냥 민폐 덩어리야, 미두구함아. 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비영신아.
직업 대화로 님이 말씀이 좀 많긴 하네. 네. 분위기도 구왕님 지금 제가 보기엔 얼굴 시뻘겋게 상기돼 가지고 토마토 빙의하셨을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리동님 당할 거면 그냥 나 같으면 나갔겠다, 병신. 저 같으면 그냥 나가기 버튼 시원하게 눌리고 도망갔거든요, 저였으면. 네, 네. 토크는 현실에 자각하지 말고 그래. 그리고 미드 구하마, 근데 진짜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너 그냥 컴퓨터 전원 전원 버튼 딱 눌러서 끄면은 거기서 끝나는 일이야. 네. 이거 자존심 내세울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을까? 왜 자꾸 계란으로 바위 치세요, 자꾸. 이제 컴퓨터를 끄게 되면 이제 코튼 제가 지금 청라로 가도 될까요? 죄송한데 여성분 아니면 청라로 오지 말아 주시고요. 예. 네, 아, 너무 심심해 가지고. 예. 여장하고 같은 날. 밥안이라도 하고 싶네요. 미드 구하면 어디 가서도 사랑 못 받겠다 보니까 이 새끼 내가 기회를 줬는데 아까도. 구하님, 토콘에서 사시는 분 같은데. 아까 내가 기회를 분명히 줬거든. 그냥 그만 같은데. 싸우고 좋게 네. 풀고 그냥 재밌게 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제 손을 네. 뿌리치더라고요. 저분이 먼저 사과를 했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면 아니 그 자존심이 뭐라고 대체. 아 화가 되게 많이 나신 것 같네요. 이게 뭐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다른 주제로 너무 혹시 화나셨나요 미드쿠아님? 예, 되게 열등감에 지금 찌들어가지고 사과 한마디 안 하네 얘네. 저 같으면 그냥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쵸. 아니 절대 왜 저러시는 거예요? 대체? 끝까지 이제 저러는 거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미드구왕님이 지금 인생의 업적을 한번 싸우시려고 아니 네, 저 친구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그거죠. 이제 너도 방에서 다른 방에서 이제 시비 걸고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왜 네가 피해자인 것 마냥 얘기를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시비를 건 적도 있는데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할 경우에 제가 사과를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보면서. 사과를 예. 예, 하죠.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재미로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디스하거나 그런 건 좀 있지만 진짜 시청자분들이 기분 나쁘면 나한테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 약발방 보는 사람들이 되게 광신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저 친구는 완전 이상주의자야. 그냥 내가 가서 절대로 시비 걸지 말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거지. 그게 조금 힘들지, 솔직히. 나는 이제 방송을 하는 BJ로서의 어떤 숙명적인 건데 재밌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면 그냥 토크님들처럼 그냥 하는 거지 굳이 내가 약간 개그 콘서트 같은 예, 거 텐션 높일 네네. 필요도 없고 그런 건데 저 친구는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니까 그냥 나가 뒤지라고 하면 돼요. 예. 그냥, 네 그냥 이 방이 나머지게 그냥 창문 열고 줄없는 번지점프를 하시는 게 어떠심이 제가 기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미드 구왕님 지금 되게 화나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토크온은 토크온에서만 재밌게 하면 되는데. 네네 맞아. 저도 토크온 나가면 정상이 되거든요. 아, 저도 정상이 되거든요. 네네. 갑자기 여기서만 이제 약간 토크온 이제 가면 무도회예요. 가면 네. 무도회.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즐기다 가면 되는데 네, 제가 실제 나이는 20살이지만 토크온에 오는 순간 이제 89년생 뱀띠 32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제가 나가고 미드구함을 올린 다음에 미드구함한테 패드를 한번 야무지게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그거 클립 뽑아가지고 제가 네. 예. 카페에다가 네. 아, 내가 방송 소리 안 하고 있었잖아? 너 진짜 패드립 뒤지게 먹었을 때 저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지금... 팩트다. 네. 미드구함아 내가 지금 방송 안 켜져 있었으면 넌 뒤졌다 진짜. 네네. 15분간 내지 아니면 3만 정말 정도. 내가 너 발골했다 발골. 네네. 거의 뭐 네 아무튼 저 님들 오늘 대화 즐거웠고 예.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네, 수고하세요. 비응신 마지막까지 그냥 저급한 쓰레기들이래. 지는 다른 척. 아우 역겨워. 너무나도 역겹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역겨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 그동안 주신 여러분들의 이 야무진 별풍선을 저는 가슴속에 품고 사실 1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1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 1시간 20분을 달리고 있습니다.